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다음 시즌 등번호를 1번에서 5번으로 변경해 플레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드워즈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모두 5일의 하늘의 별이 되셨고 자신은 5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에드워즈는 피바 룰에 대해 단지 공을 림에 집어넣는 것과 수비에만 집중한다고 언급했군요. 테오 핀스는 미국 대표팀에서 최고의 선수는 앤서니 에드워즈이며 다음 올림픽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네요. 폴 조지는 챗 홈그린이 23-24 시즌 신인왕을 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는 것이 너무 재밌고 코트 위에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클레이 탐슨의 아버지인 마이클 탐슨은 자신의 아들과 스테픈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은 골스 유니폼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을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으며 케본 루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탐슨은 지난 시즌 41%의 3점슛 성공률로 평균 22득점을 기록하면서 큰 부상으로부터 전례가 없는 복귀를 이뤄냈다고도 덧붙였네요. 미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인 노아 라일스가 NBA 파이널 때 왜 자신들을 월드 챔피언이라 칭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꽤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SNS 왕제 케빈 듀란트가 곧장 달려가 누군가 이 친구 좀 도와주라는 댓글을 남겼고 데빈 부커, 데미안 릴라드, 에런 고든, 타이리스 할리버튼 등 여러 NBA 선수들이 라일스의 발언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인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인 NBA에서 월드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크 큐반은 신인 드래프트 때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데려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할리버튼이 루카 돈치치와 뛰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큐반은 마리화나를 너무 많이 피는 선수들은 트레이드했었다고 하네요. 바이런 스캇은 제이슨 키드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을 공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르브론 제임스가 통산 득점 4만 점을 넘길 것이라 말했으며 만약 코비 브라이언트가 살아있었다면 팬들은 여전히 그를 르브론이 아닌 마이클 조던과 비교했을 거라 언급했네요. 테니스 스타 코코 가우프는 지미 버틀러가 지난 몇 시즌간 이뤄낸 것들을 보며 자신의 멘탈적인 터프함을 강화시키는데 도움되었다고 합니다. 유도니스 아슬렘이 메이저리그 야구팀 마이애미 말린스와 1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 7일 LA 다저스전에 시구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오스틴 리브스는 레이커스 구단과 맥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늘 지름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해왔다고 덧붙였네요. 길버트 아레나스는 벤 시몬스가 연습하는 걸 10에서 12번 정도 보았는데 연습 때는 완벽한 자세로 3점슛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실제로 코트에 올랐을 땐 연습 코트와 달리 농구 골대가 너무 멀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 슛을 잘 던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네요.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만약 벤 시몬스가 계약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금 NBA 로스터에 들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공동 창업한 LA의 골프 클럽에 투자했다고 하네요. 브래드 스티븐스는 지난 시즌 블레이크 그리핀이 베테랑 역할을 매우 잘 해냈다고 말했으며 특히 로버트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결장했을 때 코트 안팎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에 대해서는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스마트에게 배울 점이 많아 아마도 그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네요. 전 NBA 선수 안드레 밀러가 NBA G리그 팀인 그랜드 래피즈 골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유타 구단이 로미오 랭퍼드와 이그지비 10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